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하루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하루 늦추기도 하시고 한 달 늦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믿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믿음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믿음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사무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고, 나중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축복받는 민족으로 만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 운동이요, 전도 운동입니다.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하고 웅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이야기는 무슨 거창한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위대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한 어머니가 낳은 그 아들, 딸,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는 좋은 남편을 두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근데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잘해줘요. 남편이 잘못해주는 건 아니야.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새로운 부인을 둬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 부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말을 못해도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막 찢어지겠죠. 아, 그런데 이 분인나가 또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기를 안고 꼭 한나 앞을 지나다니면서 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불을 질러, 불을. 부해를 돕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된 사람들 있죠? 예,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안고 나타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가 아이를 안고 한나 앞에 나타나면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축복을 받은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분인나예요, 분인나. 분인나가 부해를 지르지 않았다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남편이 잘해주니까, 좋은 남편이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는 없지만 그냥 살다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매일 나타나서 눈만 뜨면은 불을 질러요. 너무 힘들게.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굉장히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너무 힘드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막 죽기 살기로 정말 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사장이 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그렇죠? 너무 기도에 몰입해 있으니까
이 영역이 다 떨어진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했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신 것이 아니라 술 마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일 있고 막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일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나 혼자 울면서 날마다 옷을 찢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원해요? 이걸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고통을 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뭐 만나요?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더 힘들어져요. 이걸 다 누구에게 가서 토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냥 아들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무엘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시대는 무슨 커다란 종교 구화나 정치 운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어디 뭐 의도에 모읍시다 이렇게 잔뜩 뭐 몇백만 명 모여라 그래가 만모서 집회를 열고 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래서 이루어진 역사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거는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새 시대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려온 여러분 내일부터 나서 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지. 무슨 정치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정치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교회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된 적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기도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탄생한 아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건지 아세요? 그냥 생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문제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단지 그것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 만약에 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직장을 주시면 단지 직장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뭐예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왜? 그건 기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내일 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참 여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와요. 사무엘.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지만은 히브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름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막 아들 낳으면 이름을 열심히 잘 지어주면서 딸들을 막 여러 명 낳으면 이름을 이쁘게 잘 안 지어줘가지고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 이름이 안 이쁘니까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름이 중요한데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자, 사무엘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사무엘은 샤마라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샤마는 듣다는 말, 듣다.
그럼 이스라엘이 유명한 경우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쉐마,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이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데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얘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얘기. 바로 기도의 응답 자체예요. 응답 자체. 사무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왜?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 사무엘아 놀자 그러면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인생 자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산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분의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이. 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산 증인. 이름은 사무엘이 아니지만 여러분 별명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사람.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서원한 게 있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서원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서원기도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한번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서원기도 할 수 있죠. 우리 많은 소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나는 서원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서원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줬죠. 서원하고 안 지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옛날에 집 떠나서 도망갈 때 저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것 그거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지켰더니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원기도가 중요한데 서원기도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것도 막 불임 가운데 기도해서 하는 아들 그걸 바치고 싶겠어요? 제가 먼저 다니는 교회 저희 구역에 한 권사님 훌륭하신 권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신방을 다니시다가 고백을 하시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그랬는데 고백을 하더라고.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한다 그래가지고 반대했답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에? 이렇게 똑똑한 네가 왜 신학을 하냐 그럼 벌써 목사는 무슨 안 똑똑한 사람만 목사를 해야 되나 막 그랬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린 자식 가장 잘된 자식을 드려야지. 에? 그런 고백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 권사님이. 에. 그 권사님 구역에는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는 그 부목사님 사모님들 구역장입니다. 그 권사님이 훌륭한 권사. 자기 며느리도 사모님이고 거기 있고 우리 집사람도 그 구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나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 고백. 예, 여기 이 한나 얼마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님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목사 된다고 사모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26절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 소원한 약속을 지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이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너도 안 아깝고 매일 품에 데리고 살고 싶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에 갔다가 놔야 돼. 자기 이제 만나지 못하는데 가끔 한 번씩 가서 만나야 되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뭐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자라는 것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어려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계속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의 인생이 계속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디서 자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가 자랐어요. 신앙으로. 자, 사무엘은 이처럼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자란 아이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조건은 더 좋아.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엄마가 저 어디 시골에 살아가지고 가끔 한 번밖에 못 와. 자기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지가 갖다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이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강간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 두 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대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랐지만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랐습니다. 제일 읽으면서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제 아이들이. 그런데도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는데 엄중하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를 꾸짖으세요. 꾸짖는데 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방종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올바로 키우지 못하고 꾸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절을 읽어보면은 네가 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호와를 경멸하는데 네가 그들을 바로잡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를 존중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나를 경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둘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랐던 사무엘은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아이들을 꾸짖지 않은 엘리의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나 아들 사무엘을 신앙으로 잘 키운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삼남이녀의 자녀를 더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불임이었는데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이후에 삼남이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요. 절망의 시대. 한 개인으로 말하면 어두운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과 감성과 그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어두운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그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에게 유익이, 뭐가 나에게 이 세상적인 유익이 되느냐? 뭐가 돈벌이가 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출세하고, 뭐가 좀 세상적인 것도 얻어지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성경 66권 시대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사들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랜만에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 갖지 않냐고 말씀대로 사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문.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무엘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대에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완악해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본 적이 몇십 년이 된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야지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하루 이틀 삼일 습관이 되고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졸려요.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지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똑같이 여기 왔다고 지금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가지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사무엘서 4장, 5장, 6장을 읽는데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일이 한 절 나오고 그 다음부터 4장 2절부터 6장 끝날 때까지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7장에 가서 등장을 해요. 7장에 가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 다 곧 반기도 안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은 외쳤지만 너는 외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집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죠. 안 돼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전쟁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졌으면 우리가 왜 졌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도 저들처럼 신을 앞세우지 않아서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그것도 저쪽 신처럼 수레에다 태우고 그것도 그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실패하게 할까요?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지게 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안 해서 실패했구나.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린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던 대제사장의 가족이 몰살했습니다. 몰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그 지경이 되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전해왔던 사무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사무엘을 드디어 찾아옵니다. 그게 7장에 가면 나와요. 7장에 그들은 20년 동안 실패하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20년 살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에? 사무엘이 설교한 지 20년 만에 아이고 제가 여기서 13년 설교하고 있는데 에, 20년 만에 역사가 났어요. 20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가란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거꾸로 섬겼어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리워서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회개에 대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 하면 제하고, 여러분 제하고 거기다 줄쳐보세요. 제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 섬기다 거기다 줄쳐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보통 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는 거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고 울죠. 물론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래. 예?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지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사모에서.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죄졌던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뭐예요? 20년, 30년 여러분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게 뭡니까? 그걸 제하여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잘라버려야 돼. 그게 뭐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이 시간에 제거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제거하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리 많이 들었죠. 가나안 종교의 핵심적인 남신과 여신, 풍요의 신. 예? 그 앞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기도하면은 이 풍요의 신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거기가 섬겼다고요. 결국 왜 하나님 떠나서 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하려고, 돈 벌으려고, 예? 좀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떠나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바로 돈에 있습니다. 돈. 예? 성공과 돈, 출세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한 수상을 떠나 맨날 빌어요? 예? 그 무슨 인격적인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신하고? 이 신이 뭐 해줘야 돼요? 내가 잘 빌어가지고. 나 돈 벌게 해줘야 돼. 예? 나 건강하게 해줘야 돼. 나 잘 되게 해줘야 돼.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는 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제껴놓고 그냥 매일 가서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무슨 도깨비 왕망이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기도 새벽 기도 한 달 나왔다가 에이 응답도 없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자, 맨 처음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방향을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오늘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일 또 굴러가.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는데 그럼 또 굴러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했으면 내 죄악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이 뜻은 내가 지금 인생을 일로 가고 있어요. 일로 가다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실패하고 해서 날 깨닫게 하셨어요. 일로 가면 낭떠러지야 죽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가시로 쳐. 거기 그것도 모르고 가시덩굴에 가서 콱 맡기니까 만샤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면 사랑해서 어이쿠 내가 잘못 왔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나타난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 만자가 중요해요. 만자가. 여호와도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죠. 뭐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오늘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과 국가를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스타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스타트.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아, 이리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리로 가고 있지? 돌아섰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그 스타트가 중요해요. 스타트가. 오늘 스타트는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새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로 나가세요. 여기 미스바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거기서 딱 쓰러져. 아, 정말 바보 같아. 거기서 딱 쓰러져요. 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길로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누가 역사하세요? 저까지 건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또 내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냐? 그러면서 또 가서 뜨죠.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펴놓으세요. 사무엘상 7장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는지라. 야 여러분 블레셋하고 좀 계속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놈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있네. 지금 한 장소에. 넓은 장소에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밥을 굶고 있네 지금. 힘도 없잖아요. 야 이들이 생각하기 어때요? 요놈 새끼들 그냥 한 방에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요게 웬일이냐. 우리가 몰래도 안 모아질 텐데.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지키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날과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저 다른 사람 숙련해가지고 법계 끌고 나가고 벨지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걸 모를까요? 우리 인생의 승리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장 9절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겠는데 막 풍랑이 오고 막 폭풍이 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절대로 풍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기도했더니요, 흔들림 없이 기도한,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요. 밥도 굶었고, 근데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개콘을 보신 분 알아요. 네.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주치세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주치세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요? 큰 우레 소리가 막 우르꽝꽝꽝꽝꽝꽝꽝꽝꽝. 얼마나 이 소리가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했어요. 예? 지금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화산재가 다 덮였는데 끔찍하더라고요. 회색으로 확 덮였는데 화산 폭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르쾅쾅쾅쾅쾅 그러니까요. 이놈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어요. 혼비백산. 두려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바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이겨보려고 지금까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전쟁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연패했습니다.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저기 뛰어댕기고 막 밤늦게 뛰어댕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절대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빼먹어. 내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제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방해된다면 다 포기해버려야 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내가 한 달 동안 해결할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강할 때, 내가 가장 안전할 때는 여러분이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적겠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적습니다. 에벤에셀. 제가 오래전에 이 에벤에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새벽 예배 때 했는데 그때 우리 남성 중창단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기철 집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름을 설교 듣다가 제가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남성 성가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려고 난 다시 결정을 해놨는데 은혜 받고 와서 그렇게 짓자는데 내가 할렐루야로 바꿔줬지 뭐. 다윗 성가대를 하다가 에베레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배웠으니까 기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맨날 쳐들어와던 블레셋도 누가 막아줘? 하나님만. 맨날 전쟁하다 아모리 사람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 막아줘요. 전쟁하면 누가 이기하세요? 하나님 승리하겠어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뛰어댕기면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쫙 짜고 뛰어댕겨야 돼요. 그래도 무슨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빼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함께 뛰어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의 일이 이제 여러분 가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어요. 영광이. 영광이. 예?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역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 블레셋 막아주시고 이게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보호해 주세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회복. 회복. 보호. 회복. 그 다음에 아모리족 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셨고 잃었던 것들을 전부 다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승리의 비결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어떤 표징을 세우라 그래요. 표징을.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다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것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잊지 말고 내 새벽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주의 말씀 듣고 그의 백성에게 전파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